여수 돌산읍의 산지와 해안가를 난개발해온 리조트 업체가 부근에 공원 조성을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여수시에 대관람차와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제안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허가 그 기관에서 본다면 동백나무숲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아니라 전남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남과 광주의 통합에 대해 우선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적한 지역의 현안들이 행정통합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농촌 고령화 등 농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스마트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이 온실을 제어를 해준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광양만권 지자체 가운데 여수시의 인구만 감소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전해드립니다. 한 리조트 업체가 여수 특화 경관지구의 갯바위와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데도 여수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해당 업체는 불법으로 낸 산중도로 인근에 대관람차 등의 관광시설까지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여수시도 이를 검토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중 불법 도로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숲을 훼손한 현장이 보도된 건 지난 9월. 인근 리조트 업체가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겠다며 3m 폭 임시도로 허가를 받아놓고 기준보다 2배 이상 넓게 건설해버린 겁니다. 업체 측은 시공사의 실수로 도로폭이 넓어졌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냐면 도로를 3m짜리하고 10m짜리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비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취재 결과 불법 도로 인근에 리조트 업체가 여수시의 공원 조성 계획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 공원과와 도시계획과가 주고받은 공문입니다. 여수시는 절차를 거쳐 업체의 제안을 공원 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체가 모노레일과 대관람차 설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말입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제안을 해보겠다라고 문의가 온 건 사실이고요. 모노레일이랑 대관람차 같은 경우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업자가 그 공원 내에다가 그 시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산중 불법 도로가 실제로 숲 조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인허가 그 기관에서 본다면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어지는 어떤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라든가 내락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여수시는 업체가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화 경관지구 내 갯바위의 시멘트 매립에서부터 인근 산지의 도로 개설까지 특정 리조트 업체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대한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전남과 광주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전남의 시민사회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통합 논의에 앞서 양 자치단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도통합 논의를 위한 6가지 합의안은 1년의 연구 영역과 6개월의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남 지역 시민사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민간 중심으로 추진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선 7기에서는 통합 논의가 공론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논의인 만큼 양 자치단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산적한 광주 전남의 현안에 대한 해법이 행정통합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호 신뢰 회복을 갖고 일자리와 정지 여건 개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 소멸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전남도와 광주시에는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 확대 등을
정부에 더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양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정부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동북권을 중심으로 시도통합이 결과적으로 광역도시인 광주를 중심으로 한 집중화 현상만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 앞으로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민심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광양만권 지자체 가운데 여수시의 인구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의 인구는 3.6% 준 반면 순천과 광양은 각각 2.6%와 7.7%가 늘었으며 도내 인구 대비 동북권 인구 비율은 38.5%로 1.1%가 늘었습니다. 또 15세에서 29세 사이 동북권 청년 인구는 13만 5천 명으로 7.6% 줄었으며 여수와 순천에서는 각각 14.3%와 6.9%가 줄었고 광양에서는 4.2%가 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특정 후보자의 측근이 마련한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30명에게 모두 1,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1대 총선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조사기관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나주 화순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특정 응답 건수를 삭제하거나 응답 연령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A씨가 공정, 정확성 담보를 위한 법적 장치들을 두루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수와 하동 등 석탄 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전국 10개의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건의문을 통해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와 분진,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 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해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환경 피해 복구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관광의 핵심 비전인 블루투어의 확산을 위한 포럼이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정철 한국해양관광학회 회장은 체류와 체험 중심인 블루투어의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조성과 주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과 전남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호루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동으로 물을 뿌리고 기온을 맞추는 첨단 기술이 장착된 스마트팜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각종 농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이끌어내고 있는 스마트팜을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팜을 적용한 토마토 시설하우스. 물 공급부터 일조량 조절까지 클릭 한 번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한 명이 따로 지금 여기 온실을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있어야지 환경 조건을 보는데 제가 없을 때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이 온실을 제어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전국 토마토 스마트팜 농가에서 기록한 데이터들은 농촌진흥청으로 보내지고 인공지능 고도화 작업으로 최적의 토마토 생산 모델을 개발한 뒤 다시 현장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2013년도에 345헥타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팜 도입 결과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해 소득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시작된 스마트 혁명은 축산업으로 그 변화의 영역을 넓히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까지 발표되면서 스마트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2세대 스마트팜을 넘어 지능형 로봇 농장처럼 첨단 기술이 기반이 된 3세대 스마트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반 장비와 서비스, 인 클라우드와 이제 플랫폼 그리고 이제 솔루션 등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이를 통해서 미래 농업, 그 지속 가능한 농업에 더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농촌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시작한 전남이 스마트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야원입니다.